그 정도는 아이씨 그 정도는 뚫고 나갈 배짱과 예. 용기가 있어야 큰 변호, 정치를 하는 거죠. 변호사님 지금 욕하신 거 아니죠? 저는 그 부분 상당히 부정적이에요. 부정적이세요? 적절한 어떤... 범위에서 개방형은 필요한데 전문성 예. 있는 분야들은 근데 과연 7년 동안 봤을 때 예. 뭐 그게 도민사회 이익이 됐나 했을 때 상당히 이제 부정적인 평가가 받는 거죠. 그러니까 한정된 자원에 새로운 예. 외부에서 자극을 주려면 개방형직을 그렇게 줄이는 거는 저는 좋지는 않다고 봅니다. 오히려 좀 자극. 자극을 좀 줄 예. 필요가 있지 않느냐. 공무원호조 성명 내일 날 것 같습니다. 현 변호사님 상대로. 예. 네. 시사 전망대 시간입니다. 오늘도 제주 대한연구 공동체 강호진 센터장 현덕규 변호사 두 분 자리에 나오셨는데요. 두 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요즘 강호진 센터장께서는 자꾸 특파원 역할을 하고 계셔서 오늘 어디 또 4.3 평화공원 다녀오셨다면서요? 참배 갈 때 옆에 약간 보조 요원으로 갔다 왔습니다. 보조라면 누구 따라가신 건가요? 따라간 건 아니고 예. 예. 원래 또 참배할 때 예. 뭐 필승 화이팅으로 가면 안 되거든요. 예. 이런 것 좀 이제 관리하러 왔습니다. 아, 경건한 마음으로 하시라고. 예. 지금 사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 관련해서 지금 제주도에 또 내려오신 분들이 계셨는데 토론도 하셨던 것 같은데. 예, 토론도 어제 했습니다. 예. 예. 민주당 당원이신가요? 당원 아닙니다. 예. 예. 왜 가신 거죠? 공천 심사위원했기 때문에 공정하게. 예. 아, 감시하러 갔다 오셨다고요? 예, 감시, 예. 아. 한동안은 저 방명록도 많이 관리하셨던데. 방명록은 제가 오실 때마다 다 체크해가지고 예. 예, 제가 꼼꼼하게 기록했던. 사진 찍어놓고 뭐 이제 오탈자 있나 혹은 잘못 쓴 거. 예, 윤석열 이제 대통령 되신 분부터 모든 분들의 방명록을 제가. 예, 예. 방명록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네네. 제가 낮에 잠깐 그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요즘 전부 다 컴퓨터 자판으로 글을 쓰잖아요. 그렇죠. 손으로 이렇게 문장을 쓰는 경우가 많잖아요. 아, 어색해요. 어색하죠. 예, 예. 그러니까 막상 딱 방명록을 쓰게 되면 예. 일단은 문장이 완성된 문장이 머릿속에 쉽게 잘 안 떠올라요. 아~ 글씨도 예. 문제지만 예. 문장 자체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 준비해 주지 않습니까? 보좌관님들이. 글쎄 저는 아직 그런 걸 못 봤는데. 준비를 해도 보면 이제 실수가 한 번씩 생기는 게 유명한 사례도 몇 명 있잖아요. 이제 뭐 안철수 의원도 몇 번 그런 게 구설수에 오른 적이 있었고. 이명박 전 대통령도. 아니 뭐 대표적인 게 이제 문재인 대통령도. 고맙다고 해가지고 그게 무슨 의미냐 도대체. 예. 아. 해석의 문제고. 네. 예, 아무튼 뭐 미국 가서도 한번 뭐 그런 일이 있었고, 그러게요. 방명록 얘기하다 보니까 또 요즘에 손으로 쓴 일이 없으니까 좀 어색해서 그런지 몰라도 자꾸 그런 일이 생기네요. 매주마다 특파원 뉴스 하나씩 보고 해야 되는 겁니까? 자, 간단하게 두 분 얘기 근황 좀 들어보면서 시작을 했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일단 일부에서는 아유 참 말도 많고 설도 많았던 그 오영훈 도정의 인사가 좀 발표가 됐잖아요. 일단 그 정무부지사 그다음에 예. 제주시장 서귀포시장 발표가 됐는데 뭐 그 저 세간에서 돌던 얘기 그대로 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언론사 얘기. 예측대로 대부분 된 거죠. 이번만큼은. 언론사 예측대로요? 예, 기자분들 예측했던 예. 대로 대부분 다 맞춘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변호사님은? 제주시장 아무래도 이제 정무부지사 예. 하고 특히 이제 제주시장이 어쩌면 제일 초미의 관심사 아니었겠습니까? 예, 예. 원래는 이제 선거 전에서부터 러닝메이트 제도를 활용하자 하는 네. 얘기가 있었는데 예, 예. 이번 선거에는 그런 건 안 돼 있었고 근데 이제 막상 이제 제주시장에 공모를 했더니 응모한 사람이 한 사람밖에 없었다. 예, 예. 라고 해서 사실 이미 누가 응모했다라는 게 언론 통해서 다 알려졌었죠. 팩트는 딱 정확히 두 명이다. 두 명. 아, 두 명이에요? 두 명이에요? 예. 그래서 첫 번째 한 명이었다. 두 번째. 아, 연장에서. 연장에서 예. 두 명이 두 된 거죠. 예. 근데 그 저 사람들이 공모에 이렇게 나서지 않은 이유가 아니 이거 뭐 이미 다 정해진 거 아니냐 해서 원서를 안 냈다는 얘기들이 많던데. 그럴 수도 있고 서귀포는 반 다섯 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예. 사실은 뭐 그거는 어떤 의도인지 잘 모르겠지만. 예. 예. 아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그렇게서 좀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네. 공모라는 게 형식적으로 공모의 절차를 거치긴 하지만 예. 이미 사실상 내정된 상태에서 진행된 경우가 많아서 아유, 괜히 둘러리 서서 예, 예. 창피당할 일이 뭐 있냐 하는 그런 의식이 좀 많이 퍼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서귀포도요. 예. 뭐 아까 다섯 분이 냈다고 했는데 사실 이번에 그 후보 대신 분께서는 이미 예전부터 얘기가 참 많이 돌았던 분 같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죠. 예. 이것도 뭐 거의 정해져 있었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얘기하던데. 내정이라는 단어는 그러지 않고 내정설까지는 뭐. 예. 예. 아니 그래서 사실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럴 바에는 네. 정말 그 선거 과정에서 예.
그 어느 쪽 한쪽에서 러닝메이트를 들고 나오면 예, 예. 상대방 후보도 따라가지 않겠습니까? 왜냐면 이제 그게 도민들한테 예, 예. 뭔가 책임 있는 선거를 하는 것 같고 예, 예. 책임 있는 정치를 하겠다는 자세로 보이잖아요. 그래서 어느 당이 됐든 다음번 예. 도지사 선거에서는 용기 있게 한번 러닝메이트 제도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다 된 다음에 예, 예. 이제 이미 다 정해놓고서 괜히 그냥 공모하는 것처럼 그런 이제 모양새 만들지 말고. 이게 참 제도적으로 되면 좋은데 만약에 제도적으로 안 되고 그 의제에 의해서 하는 부분이라면 전에도 한번 그 얘기한 적 있었잖아요. 예. 미리 내정을 해버리면은 그 자리를 노리시는 분들이 전부 다 상대편으로 가기 때문에 맞아요. 그게 참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얘기를 원희룡 전 도지사가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게 일종의 이제 선거의 공학인데 누군가를 선택을 하면 나머지는 다 적이 된다 이건데 예. 아이씨, 그 정도는 뚫고 나갈 배짱과 예. 용기가 있어야 큰 정치를 하는 거죠. 변호사님 지금 욕하신 거 아니죠? 갑자기 요즘에 또 포부가 너무 커지셔서 지난주에 논변도 하셨기 때문에 예. 그러면 이 지금 세 분 정무부지사 그다음에 제주시장 뭐 그다음에 서귀포시장까지 이름은 다 나왔는데 예. 인사청문회가 있잖아요. 다음 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예. 인사특위 위원도 지금 구성이 됐고요. 예, 오늘 보도가 돼서 7분 예. 이렇게 됐습니다. 그렇죠. 7분이 됐는데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두 분이 나오시고 그다음에 교육의원 한 분 나오시고 예. 나머지 이제 네 분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나오는데 예. 이번 인사청문회 어떻게 흘러갈 거라고 예상을 하시는지 궁금하네요. 변호사님. 뭐 제일 역시 관심은 제주시장에 대한 인사청문회일 것 같아요. 예. 이제 이게 사실 아마 우리 도민들께서도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잘 모르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강병삼 변호사라는 인물이 이분이 예. 어떤 분인지. 네. 뭐 열심히 이제 그 활동을 하셨겠지만 이제 정치적인 분야에서는 별로 이렇게 발언이나 활동의 모습이 안 보였거든요. 그래서 정말 제주시장이 단순히 이제 도지사가 임명해서 그냥 예. 이제 통과 의뢰만 하는 그런 자리는 아닐 거란 말입니다. 그래도 제주시가 제주도에서 전체적으로 차지하는 어떤 이제 지리적인 비중, 예, 예. 인구의 문제라든가 네. 또 여러 가지 산적한 이슈들이 있어서 시장으로서 어떤 행정에 대한 비전 내지는 뭐 나아가서 조금 더 나아가서 정치적인 어떤 그 예. 포부 뭐 이런 예. 것들이 있느냐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문이 나올 가능성이 있고 제주시장 쪽에 예. 어찌 보면 강병삼 후보 입장에서는 예. 평소에 말할 기회가 없었던 얘기를 할 수 있는 기회도 될 것이고 그게 충분히 하지 못하면 또 뭐 그만큼의 또 여러 가지 좀 예. 문제 제기도 나올 수도 있겠죠. 예. 예. 센터장님 어떻게 보세요? 좀 어쨌든 행정 경험이 없기 때문에 네. 말씀하신 대로 청문위원님들께서 결국 행정시장으로서의 자질 예, 적합한가에 예. 대한 쪽으로 많이 가지 않겠나 예상하고 있습니다. 비전 쪽 그다음에 이제 그 업무 수행 능력에 대한 업무 수행 능력이 가장 이제 예. 관심사가 아닐까? 아니 전에 그 원희룡 도정 때 보면 인사청문회 이제 도입을 하면서 예. 여기서도 뭐 부동산 문제라든가 뭐 여러 가지 뭐 그 문제들이 한번 불거진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별로 그런 얘기는 안 나옵니까? 그거는 이제 도의에서 예. 이제 내일 정도에서 인사청문 특위 위원장님도 뽑고 네네. 날짜가 특정이 되면 예. 그 사전 질의서를 보냅니다. 예. 100건 넘거든요. 예. 사전 질의 내용 중에 아마 뭐 재산 관계 등등등 해서 전과까지 포함해서 예. 요청이 들어가면 그중에 또 뭐 쟁점 될 수 있는 게 몇 가지 있을 수가 있겠죠. 아직까지 뭐 나오는 얘기는 없다는 얘기신 거죠? 그 세 분에 대해서 지금 보도에 따르면은 뭐 농지 관련된 게 좀 있었는데 아직 명확하게 팩트는 확인을 못 해봤어요. 아, 그래요? 예. 아니 그 지난 원도정 때는 사실 그 더불어민주당이 의회를 거의 장악하다시피 했었기 때문에 인사청문회가 좀 수월치 않다라는 얘기들이 많았었는데 지금은 더불어민주당과 제주도지사가 같은 당이기 때문에 좀 그래도 원만하게 넘어가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긴 하던데 어떻게 보세요? 그거는 이제 정치인 거고 예. 실제로는 청문회 내용 자체가 예. 또 그게 또 오전 시간 생중계거든요. 예. 그래서 의원님들도 자기 입장도 있고 아니 뭐 흘러나온 얘기는 그저 네. 의원분들께서 이거 청문위원 안 하고 싶어 한다는 막 얘기들도 흘러나오고 그랬었거든요. 그거는 보도인데 민주당에서 뭐 나오긴 했는데 다 예. 청문위원을 안 하겠다라는 거는 예. 최근에 국회에서 예. 인사청문회에서 상당히 그 청문위원들이 감점을 받았던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잘못 나섰다가 네. 이게 이제 그런 걸 좀 의식하는 것 같아요. 예. 도민들은 어쨌든 인사청문회에서 뭔가 좀 시원시원하게 예. 좀 드러내고 하는 네. 걸 기대하는데 예. 사실 그 질문의 기술이라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이 있을 테고 어쨌든 다수당이 지금 민주당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인사청문회는 뭐 예. 채택과 통과되겠죠. 큰 문제가 없다면 예. 다만 여전히 그런 어떤 감춰진 어떤 문제들이 생겨나면 반대당 국민의힘이 있기 때문에 예. 의원이 두 명이나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마 날카로운 질문이 또 생길 거로 이루어질 거로 생각합니다. 예.
혹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만한, 청문회 하면 한 명씩 스타가 나오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예. 혹시 눈여겨봐야 될 만한 분 있습니까? 제가 아는 거는 재선 의원님밖에 몰라가지고. 예, 예. 제가 뭐 사실은 이제 우리 현기정 의원님은 아직은 도의회 활동하는 거를 제가 예. 잘 보지 못해서. 아, 국민의힘 초선 의원. 예, 예. 예. 그렇고 강충영 의원은 나름대로 예. 그 이제 좀 그 자기 소신 발언도 좀 했었고 물론 그것 때문에 좀 이제 예. 점수를 깎이기도 했죠. 누구한테요? 그건 뭐 이제 LGBT 관련된 발언 잠깐 했었죠. 그런데 예, 예. 그만큼 또 자기 주장과 어떤 주관이 뚜렷하니까 예. 어떤 뭐 청문 과정에서 밝혀야 될 문제가 있으면 호쾌하게 진리를 예. 할 거로 생각합니다. 역시나 이제 아무래도 좀 날카롭게 비평할 만한 건 다른 당이니까 그렇죠. 국민의힘 네. 쪽의 의원들이 네. 좀 네.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시네요. 자, 그다음에 그 이 세 분만 발표된 게 아니고요. 이제 뭐 쭉 정무특보, 해외협력특보, 공보관, 서울본부장, 뭐 행정시의 부시장들까지 지금 막 이렇게 쭉 예. 이름이 또 나왔거든요. 그다음에 오늘은 뭐 국장급들도 얘기가 다 나왔었고 공무원 노조에서 바로 이제 비판 성명을 냈습니다. 예, 저도 원본 받아왔습니다. 원본이요? 예. 설문서 원본. 예, 제가 아까 그 뉴스를 통해서도 좀 말씀드렸는데 요약하자면은 과거 도정과 다를 바 없는. 아, 퇴행적 관행을 극복하지 못한 내로남불 인사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그러니까 선거 공신에 대한 보훈 인사가 이 보훈 인사 관행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지적을 했는데 이 부분은 두 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공무원 노조가 예. 환영 성명을 낼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비판을 깔고, 예. 깔고 가는 것이고. 아니 근데 비판이더라도 그 선거 공신 얘기라든가 이런 거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선거공신들이 또 자리 유지에 들어갔다라는 비판들이 나오고 있는 건 사실이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이제 아까 언급하신 예. 시장이라든가 정부지사라든가 예. 또 서울 뭐 본부장. 본부장 이런 예. 분들은 어차피 약간 정무적인 성격의 공무원이잖아요. 예, 예. 소위 말하는 어쩌다 공무원, 어공 자리라서 그렇죠. 그런 자리에 선거공신이 가는 거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예. 비판할 만한 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전문성이 없더라도요? 전문성 글쎄요. 과연 그 나름 자리에 그 직책에 어울리긴 해야죠 사실은. 그렇죠. 예. 어느 정도의 전문성, 예. 어떤 전문성이 사실 구체적으로 필요한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그건 오히려 예. 정무적으로 당선자 내지는 예. 도지사하고의 어떤 그 심기를 어느 만큼 서로 잘 통하냐, 그 전달하냐 하는 이런 부분이 또 중요하거든요. 예. 객관적인 전문성보다도 예. 아무리 객관적인 전문성이 높아도 도지사의 속마음을 못 읽는다 그러면 소위 말하는 헛발질을 할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의 그런 그 이제 그 뜻이 맞는 사람들로 이른바 인사. 코드 인사 예, 아. 그런 거는 피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인간 세상에서 예예. 그 완벽하게 그걸 벗어나기가 어렵죠. 다만 이제 그 저기 정무적인 건 제가 보기에는 불가피한 것지만 예. 이제 개방형을 되게 많이 줄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뭐 공무원 노조 주장이 반드시 맞다고 보기는 어렵고 다만 이제 세부적으로 예. 제안하셨던 여러 가지 인사정책의 개혁 방안들이 있는데 예. 이런 부분들은 이제 오영훈 노정에서 수용할 필요가 있다 보인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제가 이번에 인사를 보면서는 특별히 뭐 불만이 있는 것보다도 예. 뭐 특별한 어떤 특징, 개성을 찾기는 좀 어렵다. 개성을 찾기 어렵다. 아, 오영훈 도정에서는 이런 거를 추구하는구나 하는 어떤 예, 예. 그 인사를 통해서 드러나는 뭐 컬러랄까 예. 뭐 그런 거는 잘 못 찾겠더라고요. 그래서 글쎄 어쨌든 뭐 예, 그건 약간 변론을 드리면 예. 어차피 제주도정의 조직 개편을 7월 달부터 한 게 아니라 하반기에 해서 내년 1월부터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1월 달에 이제 오영훈 표 정책들을 설계하기 위해서는 아마 하반기에 조직을 바꿔 전체적으로 설계해서 예, 예. 내년 아마 1월 인사 때 좀 바뀌지 않겠냐. 그러니까 사실 약간 비교가 되면은 예. 이제 원희룡 도지사가 처음 또 예. 도지사에 취임했을 때 네. 그 시장을 이제 반대 정치 진영 내지는 예, 예. 그런 쪽에서 이렇게 발탁하셨었잖아요. 네. 또 뭐 또 약간 또 인사청문회 과정에 또 우여곡절 겪기도 했지만. 그러니까 반대 정치적이 누구였습니까? 이제 이름도 잘 잊어버렸어요. 시민사회단체 쪽에서 네, 그 네. 모셔온 분 얘기하셨던 거. 저는 동의한 적이 없는데. 예, 예. 그래서 어쨌든 이제 그런 어떤 파격 내지는 예. 실험. 예. 이런 거는 안 보이는 것 같아서 네. 그냥 이제 안전하게 가는구나라는 느낌 정도입니다. 네. 공무원 노조에서 한 얘기랑 좀 비슷하네요. 승진자리를 메꾸는 평이한 인사. 그리고 아까 뭐 그 개방형직에는 진짜 좀 줄이는 것 같더라고요. 이번에 보니까. 전체적으로는 벌써 이제 예. 퇴자리가 줄었고 원희룡사 때 2018년도에는 예. 확 늘어가지고 48까지 갔었거든요. 예, 예. 지금은 이 기준으로 하면 한 26.5까지 늘어진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그 부분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는 게 예. 우리 제주도 아, 줄이는 게요? 예. 왜냐하면 제주도의 공무원이라시는 분들이 예.
대외적인 교류가 제가 알기로는 잘은 모른다만은 예. 많지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주도 안에서 계속 이제 순환보직을 하면서 승진하면서 올라가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그런 어떤 좀 고인물이랄까 한정된 자원에 새로운 예. 외부에서 자극을 주려면 개방형직을 그렇게 줄이는 거는 저는 좋지는 않다고 봅니다. 오히려 좀 자극을 좀 줄 필요가 예. 있지 않느냐. 물론 잘 골라야 돼요. 예. 검증되지 않은 사람들을 그냥 어떤 그 당선자 인사권자하고 친소 관계 때문에 한다 그러면 예. 실수할 수가 있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런 실수를 피하려면 무난한 게 그냥 기존 공무원 중에서 승진하고 하는 건데 그렇다 그러면은 이제 사실 제주도에 그분들이 뭐 이제 공무원하는 게 아니라 하시는 분들이 아니라 3, 40년을 쭉 해오신 분들이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실수는 안 하겠지만 새로운 사고나 이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조금 이제 어떤 한계가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아, 새로운 그러니까 그 조직의 활력이라든가 아니면 새로운 발상이라든가 그렇죠. 이런 변화를 위해서는 개방형지기를 줄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말씀이신 거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동의 못하시는 거죠. 너무 많이 늘렸습니다. 사실은. 원지사님 때. 원지사님 때. 그러니까, 아, 그럼 그 얘기 해볼까요? 사실 그 바로 밑으니까 비교가. 원희룡 도정에서는 그러면 이제 개방형 지기를 늘려서 그만큼의 원했던 성과를 얻어냈었나라고 생각을 한다면 저는 그 부분은 상당히 부정적이에요. 부정적이세요? 적절한 범위에서 개방형은 필요한데 전문적인 예. 분야들은 근데 과연 7년 동안 봤을 때 예. 뭐 그게 도민사회 이익이 됐나 했을 때 상당히 이제 부정적인 평가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그 결과적으로 이렇게 좋은 평가를 드리기는 어려운 것 같은데, 아, 그러니까 예, 결국 예. 그 선발 과정에서 네. 조금 이렇게 폭이 시야가 넓지 않았던 것이 예. 아닌가. 아, 이제 그런 부분에서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좀 더 많은 사람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정말 이게 어떤 내정에 의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예. 객관적인 어떤 그 어떤 기관장들은 다 자기 나름대로 포부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예, 응원하는 예, 예.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정말 정성적으로 잘 평가를 해서 새로운 어떤 그 아이디어를 채용하겠다라는 예. 그런 자세로 접근한다 그러면 계속 저는 시도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정리하자면 이제 개방형지기를 늘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센터장님께서는 좀 부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적절한 범위가 필요하다. 예. 예. 너무 많이 늘렸다. 과거에. 예. 그러니까 그 자체를 부정한 것은 아니지만. 예, 그렇죠. 변호사님께서는 원도정 같은 경우에 이제 운영의 면에서 부족했던 거지 이것이 그 아까 얘기했던 조직의 활력이라든가 새로운 신선한 발상을 위해서는 좀 더 이제 늘려도 괜찮겠다 지금보다는 그 말씀을 하신 것 같네요. 공무원 노조 3명 내일 나올 것 같습니다. 현 변호사님 상대로. 알겠습니다. 자 사인인데 아니 공인이시죠. 자 인사청문회 이제 앞두고 있기 때문에요. 인사청문회 내용들 보면서 이 부분 다시 얘기하도록 하고 자 저희는 잠시 광고 듣고 나서 2부에서 다시 오겠습니다.